지금 신부님이 다 죽어가고 있죠?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 세잎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. 여기 이렇게 끊어진 데는 우리 몽시가 뜯어 먹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이거 물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다 말라가고 있어요. 얘를 좀 살려보고자 물꽂이를 한번 해볼 건데 물꽂이 할 만한 병이 남는 게 없어가지고 며칠 전에 했던 것처럼 여기다 한번 해볼 건데 이 커피컵 위에 주는 뚜껑 있잖아요. 이 뚜껑에 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물꽂이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가져왔어요. 자, 먼저 이 안타까운 신부님을 화분에서 빼줄게요. 살고 뿌리를 다 씻어가지고 하기에는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잘라주려고 해요. 지저분한 잎들을 다 떼줘. 왜 이렇게 잎이 말라가는 거지? 이렇게 대충 살았으면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데를 있는 곳까지 이렇게 뭉쳐서 잘라주겠습니다. 요만큼을 아마 잘라야 이 구멍이 쏙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. 이렇게 흙을 대충 털고 물에다가 씻어오겠습니다. 짠! 이렇게 뿌리를 씻어왔는데요. 이 사이사이에 있는 흙을 다 씻어주기가 귀찮아서 그냥 대충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어차피 물에 담가 놓을 거기 때문에 물에 조금씩 씻겨 내려갈 것 같거든요. 이 일회용 컵에 이거는 다이소에서 옛날에 사놨던 돌인데 요새는 다이소도 불매인가? 하얀 돌인 줄 알고 샀는데 씻어보니까 노란색이더라고요.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이 있어요. 이거를 바닥에 몇 개 깔아줄게요. 이건 뭐 안 깔아도 상관없어요. 고양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무게를 좀 줘야 얘네들이 안 넘어질 것 같아서 깔아주는 거.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. 이렇게 올려서 얘를 요 사이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 건데 요만큼 넣어줄게요.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.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올려줄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여기가 이 식물이 지금 고정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흔들흔들 거리잖아요. 여기를 돌 채워서 고정을 시켜줄게요. 이 정도면 충분히 무게도 됐고 이렇게 툭 쳐도 안 넘어질 만큼 고정이 됐어요. 그런 다음에 이 밑에다가 물을 부어줄게요. 이 정도? 좀 채워주고 좀 더 넣어야겠네. 벌써 수경 화분이 하나 완성됐어요. 예쁘다. 생각보다 예쁜데? 지금 밑에 뿌리에 불순물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. 이게 다 며칠 지나고 나면은 다 씻겨서 나올 거예요. 어차피 물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뿌리는 점점 깨끗해질 거예요. 그리고 새로운 뿌리들이 막 나오겠죠? 이렇게
지금은 비록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지금 세입도 계속 올리고 있고 상태를 한번 지켜봐야겠어요. 진짜 뚝딱 만들었다. 예쁜걸? 또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